안꼴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8일인데요. 아, 배추 집에서 씨앗을 넣어가지고 여기 밭에까지 나오는 시간이 지금 20일 걸렸습니다. 아, 20일인데 집에서 이제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조금 포트에 하다 보니까 아주 잘 키우지는 못했어요. 포트도 이렇게 넣어보기도 처음인데요. 잘 키우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 참깨 하고 참깨 비는 자리에 정식을 하려고 왔습니다. 네, 지금 뿌리 정식하기 전에 살충제, 땅에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있는 거고요. 지금 배추는 포기수는 중간에 안 나고 해서 다 해서 한 100개 조금 더 될 거예요. 그래서 요 두고랑에 심으려고 합니다. 두고랑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배추, 포트에는 배추가 약해요. 그래서, 살살 심어야 돼요. 살살 다뤄야 돼요. 이렇게 약하게.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파리 밑에까지만 짱을 묻어줍니다. 이렇게 맨 밑에 이파리가 크게 묻히면 안 된대요. 이렇게 맨 밑에 이파리 안 묻히게 조심해서 심어주는 거예요. 깨밭에다가 그냥 깨 비내고 그 자리에다 심는 거라서 여기다 그냥 퇴비만 비로 안 하고 퇴비만 해가지고 심는 겁니다. 이제 이렇게 하고서 한 며칠 있다가 3-4일 있다가 비료, 물비료를 줘야 돼요. 포트를 제대로 길르지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잘 커지기만 합니다. 어리지만 이렇게 배추 모종을 정식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식을 했고요. 약도 살충제도 한번 어렸을 때 좀 크면 안 뿌리고 어렸을 때 뿌려줘야 벌레가 안 먹을 것 같아서 살충제도 한번 살짝 뿌렸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는 알타리 씨를 이렇게 해서 밭을 일단 만들어 놨는데요. 요거는 한 5일 있다가 씨를 넣겠습니다. 지금 조금 일릴 것 같아서 5일 있다가 씨를 넣어주겠습니다. 며칠 동안 흐리고 비가 오더니 오늘 청하게 해가 오후가 되니까 해가 나네요. 아, 덥습니다. 더워요. 그 콜라비 씌는 지가 5일 됐는데요. 이렇게 올라왔어요.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. 씨앗을 너무 많이 뿌려준 데는 솎아주겠습니다. 좋은 걸로 두 개나 세 개만 놓고 섞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쪽파인데요. 쪽파도 심은 지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다
다 올라왔습니다. 아,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네요. 예쁘게 잘 키워서 먹겠습니다.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